문제다리는 신혜선입니다. 2016년 제2회 노동관계법규 해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81번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1번 임금은 원칙적으로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맞는 거네요. 원래 임금의 지급 원칙은 임금의 지급 원칙은 통화불이에요. 실제 쓸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전액불로 지급해야 돼요. 근로자에게 직접불이에요. 그 다음에 정기불이에요. 월 1회 이상 통화불, 전액불, 직접불, 정기불의 원칙. 이게 임금 지급의 원칙이다. 그 1번 맞았고. 2번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산이나 질병, 재해 등으로 임금 지급을 이렇게 청구하면 지급 기일 전이라도, 예를 들어서 월급날이 말일인데, 말일 전이라 할지라도, 임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향후 제공할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는 게 아니라, 이미 제공한, 예를 들어서 말일이 월급인데 20날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1일부터 20일까지 일한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지. 열흘 정도 남았는데 열흘 한 거에 대한 그런 거를 향후 제공할 근로에 대한 임금 지급이 아니다. 3번에 임금은 원칙적으로 매월 1회 이상 날짜 정해서 지급해야 한다. 4번도 맞는 내용이고 2번이 틀렸어요. 향후 제공할 근로가 아니에요.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 지급이다. 82번.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상 고령자 고용정보센터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거. 2번에 고령자 인재 은행의 지정권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에요. 그래서 2번은 틀렸네요. 83번. 헌법상 근로의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내용으로 틀린 거. 1번, 2번 모두 좋고. 3번. 여자와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 보호를 받아야 된다고 했는데, 의외에도 국가 유공자 있죠? 유공자의 근로는 특별 보호를 받아야 돼요. 또 상위 군경 및 전몰 군경의 유가족이요. 전몰 군경의 유가족의 근로는 특별 보호를 받아야 한다. 그래서 4번이 틀렸네요. 국가 유공자 등에 대한 근로기의 평등 보장이 아니죠. 예, 이 사람들은 특별 보호를 받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보장이 되어져야 돼요. 84번. 고용정책 기본 법령상 대량 고용 변동의 신고 기준이에요. 대량 고용 변동의 신고 기준은 300명을 기준으로 해요. 그래서, 3번에 보면 상시 근로자 300명 미만을 하는 사업장에서는 1개월 이내에 30명 이상이 이직하는 경우 신고 대상이 돼요. 4번은 상시 근로자 300명 미만이 아니라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1개월 내에 상시 근로자의 100분의 10 이상이 이직할 경우 신고 대상이 된다. 10%를 얘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요거랑 좀 비슷하게 숫자를 좀 헷갈려 하는 게 있는데, 지금 이거는 고용정책 기본 법령상에서 하는 게 고용정책 기본법. 근로기준법에서는 1개월 내에 해고 인원수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죠? 근로기준법에서는 1개월 내, 첫 번째, 1개월 내 해고 인원이
99명 이하의 사업장에서는 10명 이상, 10명 이상 해고할 경우에 권호장에게 신고해야 돼요. 두 번째, 100명에서 999명 이하의 사업장에서는 1개월 내에 10% 이상 해고할 때, 10% 이상 해고할 때 신고해야 되고, 1000명, 상시 근로자가 1000명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100명 이상을 해고할 때, 100명 이상을 해고할 때는 이 인원수대로 1개월 내 해고할 때는 30일 전까지 고용노동부 장에게 권호장에게 신고를 해야 한다. 그래서 여기 고용정책기본법하고 근로기준법에 고용정책기본법은 대량 고용 변동 신고 기준이고 근로기준법은 해고 인원에 대한 내용이라는 거 구분해 두시기 바래요. 85번.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1번.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번, 2번. 전체 좋고, 3번.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 근로시간 이후에, 이게 틀렸죠. 일다 끝난 다음에 주면 어떡할 거야? 근로시간 이후에가 아니라 도중에, 근로시간 도중에, 중간에 주어야 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3번이 틀렸네요. 86번. 고용보험상 취업촉진수당의 종류가 아닌 것은 했는데, 실업급여는 여러 차례 했죠.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이루어진다고 했었고, 취업촉진수당은 다시 4개로 나눠진다고 했었죠. 조기 재취업 수당, 직업 능력 개발 수당, 광역 구직 활동비, 그리고 이주비 이렇게 나눠준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특별 연장 급여가 해당되지 않는다. 87번. 근로기준법의 기본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이 2번을 보세요. 근로 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사용자의 의사에 따른 말이 되고 싶지 않죠, 벌써? 동등한 지위에서라고 했으니까 사용자의 의사에 따라서가 아니라 자유 의사에 따라서 결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고쳐놓으면 되겠네요. 나머지 3번, 4번 맞고요. 88번.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률상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하는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것으로 틀린 거. 4번에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정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수강비용은 아니에요. 수강비용은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것이 아니다. 89번. 유료 직업 소개 사업을 하는 자가 사업소별로 고용해야 하는 직업 상담원의 자격으로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2번 모두 맞는데, 3번이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으로서 교원 근무 권력이 1년 이상인 사람 아니고요. 2년 이상인 사람. 90번. 고용정책기본법에 고용정책을 시행하는 경우에 실현되도록 하여야 할 기본 원칙으로 틀린 것은 이것도 시험 문제 여러 차례 나온 건데, 사업주의 자율적인 고용 관리를 존중한다 했었죠? 2번 틀렸죠? 구인자가 아니라, 이게 구직자라고 했었어요. 구직자의 자발적인 취업 노력을 촉진한다.
구직자의 자발적인 취업 노력을 촉진할 것. 그 다음에 근로자의 직업 선택 자유 확보 좋고, 고용 정책을 효율적이고 성과 지향적으로, 이 표현 중요해요. 성과 지향적으로 성과를 내기 위해 수립하는 거야. 과정 의미 없다. 그래서 요런 표현을 잘 알아두시고, 그 외에도 그거 한번 나왔었죠. 국가 주도가 아니다. 틀린 지문에서 국가 주도로 한다는 말이 있었었어요. 기출 문제 중에 국가 주도가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근로자와 사업주와 정부의 이 협력을 바탕으로 해서 협력을 토대로 해서 이렇게 고용 정책을 수립한다라고 해주시면 좋겠네요. 91번.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에 관한 법률상의 분쟁에 대해서 입증 책임은 누가 하는가? 사업주가 해야죠. 누가 해요? 92번. 근로자 직업 능력 개발 법률상 근로자 직업 능력 개발 훈련이 중요시돼야 한다. 이거 많이 했었잖아요. 답은 제조업이 더럽게 많이 나온다고 했었죠? 제대 군인 및 전역 예정자, 일반적인 사회적 약자들이 해당된다고 했잖아요. 고령자, 장애인, 기초생활, 수급권자, 여성 근로자, 제대 군인 및 전역 예상자, 국가 유공자, 보훈 대상자, 그리고 특이하게도 중소기업 근로자 해당된다고 했었죠. 그 외에도 일용직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이런 사람도 쭉 해당된다고, 단시간 근로자 이런 사람도 쭉 해당된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중소기업 근로자도 해당되고, 답이 제조업으로 나온 게 수태 많이 나왔었죠. 93번. 고용보험법상 피보험 자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피보험 자격이요. 이것도 취득은 그날이라고 했었고, 상실도 그날인데 이직과 사망인 경우에만 다음 날이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1번 보시면 보험 관계 성립일 전에 고용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 보험 관계가 성립한 날, 그날이에요. 다음 날이 아니죠, 이거? 취득이니까 다음 날이 틀렸다. 성립한 날그 피보험 자격을 취득한다. 이 틀렸네요. 피보험자가 이직한 경우, 이직한 다음 날에 상실한다. 맞는 내용이죠? 그래서 3번, 4번 모두 맞고 1번이 틀렸네요. 94번. 이것도 많이 했죠? 부동산, 임대업의 고령자, 기준 고용률. 제조업은 100분의 2라고 했었죠? 제조업은 100분의 2. 그리고 부동산, 임대업, 운수업은 100분의 6. 나머지는 100분의 3이다 했으니까 3번이 답으로 딱 나오겠죠. 여러 차례 했었던 거고. 95번. 직업안전법상 국외예요. 국외고 유료야. 유료는 등록이죠. 그래서 이거 했었죠. 유료는 등록이고 무료는 신고다. 유등무신. 유료는 등록, 무료는 신고. 됐고요. 국내라면 유료든 무료든 지자체장에게 등록하거나 신고하는 거고, 국외라면 고노장에게 등록이나 신고를 해야 한다. 국외니까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등록을 해야 되겠죠. 그 외에도 이거 했었죠? 이거 유료 무료 빼고 직업 정보 제공 사업, 직업 정보를 제공하려는 이런 사업을 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고용노동부 장에게 신고해야 돼요. 그 다음에 국외 취업자 모집, 국외 취업자 모집 이 사람도 고용노동부장에게 신고를 해야 하고,
근로자 공급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뭐를 얻어야 한다? 허가를 얻어야 한다. 시험 문제 엄청 많이 나왔었고,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니까 신경 쓰셨으면 좋겠네요. 96번. 단결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단결권은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과 근로자의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은 아니죠, 이거는. 뭐, 근로자 무슨 정치적, 이건 아니에요. 나머지 2번, 3번, 4번 모두 맞는 내용이니까, 읽어두시면 될것 같아요. 97번.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육아휴직에 관한 설명을 틀린 거.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이거 맞는 거죠? 2번. 파견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 파견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예요. 파견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이요. 파견 기간에 산입하지 않아요. 산입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기간제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사용 기간에 이 기간제 근로자도 산입하지 않아요. 예, 똑같이 산입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되고, 3번에 2번이 그러니까 틀린 거죠. 3번에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육아휴직 기간에 육아휴직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맞고요. 육아휴직 기간은 원칙적으로 근속기간에 포함된다. 많이 나왔던 지문이에요.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된다. 단지 파견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파견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 기간도 사용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중요합니다. 98번.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 법률상 훈련의 목적에 따른 직업능력 개발 훈련에 해당하지 않는 거, 양성, 향상, 전직 훈련, 현장 훈련은 이거는 실시 방법에 따른 거잖아요. 실시 방법에 따른 거, 이렇게 산업시설이나 근무 장소에서 하는 건 현장 훈련이고, 그리고 훈련 전용 시설에서 하는 게 집체 훈련이고, 그리고 정보 매체를 이용해서 멀리 떨어진 사람에게 하는 거 원격 훈련이고, 요셋 중에서 2개 이상을 혼합하면 그게 혼합 훈련이고, 여러 차례 했었다. 99번.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사용하는 용어에 관한 설명을 틀린 거. 용어요. 고령자는 55세 이상이다. 시험에 자주 나와요. 준고령자는 50세 이상에서 55세 미만이다. 맞죠? 사업주란 근로자 기준법상 사용자를 말한다 했는데, 이 법에서 사업주라는 거는요, 근로자를 사용해서 사업을 하는 자예요. 근로기준법상이 아니에요.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띡띡띡 이 법에서 사업주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사업주라고 하고요. 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어요. 근로기준법에서 이 사용자는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 담당자나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4번에 근로자랑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다.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의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와 동일해요.
그래서 우리가 근로자에 대한 정의를 세 가지를 했었죠. 근로기준법에 대한 근로자의 정의를 이용하는 법률과, 그리고 두 번째가 이렇게 고용정책기준법,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남녀평등 및그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여기서는 근로자를 고용된 사람과 취업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을 근로자라고 했었잖아요. 세 번째는 노동조합 및그 노동조정쟁의권에 관한 법률에 있어서는 어떤 생활하는 자, 뭐뭐 생활하는 자라고 근로자를 이렇게 임금을 받아서 생활하는 자라고 규정했잖아요. 그래서 좀 짠하다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3번이 틀렸네요. 100번.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 법률상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여기서는 지금 현재 정답이 없어져 버렸어요. 원래는 4번이 정답으로 나왔던 것인데, 개정 전에는 배치 전환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예전에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있었어요.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노력해야 한다 있었기 때문에 취해야 한다 이러면 틀린 거였었거든요. 근데 개정이 돼서 이렇게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서 답이 없어져 버렸네요. 나머지 모두 맞는 내용이니까 알아두시면 될것 같아요. 강의 전에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